자,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전예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윤석열 네. 마누라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바로 어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더 강력해진 특검법을 내놓았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8 플러스 5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쉽게 설명드리면. 아, 지난번엔 8가지였습니까? 여기에 5가지 명태균 의혹 게이트라든가 최근에 네. 문제되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한 거고 당연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바로 발의를 한 거거든요. 지금 오늘 한국갤럽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 또 떨어졌네요. 1%.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탈표가 나올 조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나왔겠네요. 윤석열 지지율 22%입니다. 22%. 22%면 이거는 빨리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전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은영 네네. 소장 말씀에 따르면은 그 40%대에서 30%대로 무너지면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인데 지금도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요. 20%대 그것도 초반으로 해서 이제 굳어지는 고착되는 양상이란 말이죠. 이러면은 그 조선일보 사설처럼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부정평가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경제 민생 물가 15%고 네. 김건희 여사 문제가 14인데 네. 이 14가 지난번보다 무려 8%나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대처라든가 명태군 게이트 보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 문제다. 이런 게 지금 국정 동력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잘못은 윤석열 김건희가 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냐고요. 국정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이 피해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보 망치고 경제 망치고. 그래서 빨리 물러나거나 네. 아니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아마 이 수치 보고 헉헉 했을 겁니다. 우리가 저기 사실은 윤석열을 안 찍었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네? 그런데 네. 안 찍어놓고 이 고생을 하는 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한심한 사람들은 찍어놓고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안목이 없었으면. 아니 윤석열이가 엉망진창이라는 거를 모르셨습니까? 알고도 그렇게 찍었겠지. 아이고 정말 참. 아니 어떻게 누워 침뱉기가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참 하여튼 이런 상황이고요. 수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김건희 특검의 찬성이 63%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맨날 국민의 눈높이라고 얘기하는데 숫자를 좀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건지 네. 제대로 여론조사를 들여다보고 얘기를 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민주당은 특검법을 빨리 발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8표 정도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김건희 흥신소처럼 이렇게 할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난번에 한동훈 네. 대표가 주재한 그 국민의힘 의원들 회의 때 20명 넘게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요. 왜 20명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저 한동훈 잘 모르시는데 한동훈은 당겠나? 디테일에서 아니 디테일에서 메시지를 전해요. 디테일에서 네. 한마디 갖고 진짜 많은 의미를 내포한 메시지를 내는데 그 윤석열 김건희가 그걸 못 알아듣는 게 가장 큰 문제긴 하죠. 근데 20명 모았다는 게 뭐예요? 여차하면 당 깨는 걸 떠나서 여차하면 특검법 통과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건데 그걸 뭐 알아들을 윤석열 김건희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재보선에서 금정치면은 야 너희들 정말 비대위를 선물로 줄게. 뭐 지금 그 흐름이었거든요. 한동훈 취임 100일을 맞아서 비대위를 선물로 줄게. 용산에서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한동훈이 이긴 거죠. 네. 윤석열이 지고.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어쨌든 여론조사 수치상으로도 이렇게 계속 압도적으로 김건희 특검해라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 검찰이 이번에 불기소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는 언론이 제가 보기엔 한 군데도 없다. 이게 정말 검찰이 스스로 김건희의 흥신소인 거를 자백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이게 흥신소 아닙니까? 흥신소. 흥신소죠. 돈 받고 상대방은 네. 어떻게 쓴지 죽이려고 하고 우리 편인 사람한테는 굽신굽신 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콜택시도 아니고 콜검도 아니고 저는 김건희 흥신소인데 그래서 월급 을 김건희한테 받아라. 왜 국민 세금으로 검찰이 월급을 돈도 많은데. 글쎄 말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김건희 개인의 그렇게 비호할 조직이면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검찰이 정말 이번에 왜 우리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지, 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지, 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물러나야 되는지를 역설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생각을 하셨을 거고. 네. 그리고 압도적으로 김건희 특검 빨리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만약에 김건희 특검을 또 뭐 윤석열이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국민의힘 단속해서 또 부결되면은 민주당
다음에는 좀 다른 해법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특검 하나가 있고요. 이제 상설 특검을 지금 벌써 네. 민주당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살라미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상설 특검은 보다 세분화된 조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네. 한쪽에서는 이런 살라미 전술을 통해서 상설 특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상설 특검은 윤석열이가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거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 오늘 보니까 신주호 부총장이 친윤도 영부인을 방어하는데 자괴감을 느낀다. 아, 친윤조차도? 이렇게 아예 공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음에는 통과가 될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김건희 때문에 자괴감을 느낀다라는 말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신주호 부총장이 사실상 한동훈 대표 최측근으로 지금 이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뭐 뺨 때리고 싶다 막 이런 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예, 예, 예. 이 정도 발언이 나온 거는 빨리 기소를 하든가 기소를 이번에 안 했으니 우리는 특검에 찬성할 수밖에 없어라는 네. 내부의 분열을 저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공직사회에 대해서도 스크린 많이 하시는 우리 전혜연 부원장님이신데 그 검찰에서 네. 이창수 등 그 윗선들은 김건희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은 일선에서는 야 이대로 한번 저 그냥 불기소 한번 해봐라 국민 여론 불날 텐데 특검으로 안 갈 수가 없을 텐데 한번 이렇게 한번 가보지 뭐 이런 정서가 있을까요? 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사실 법 쪽에서 흘러나오는 소식 들으면은 네. 차라리 특검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은 네. 이 라인에 들어가서 제대로 수사 안 한 거 이거 영원히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정권 바뀌면 다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 과거에 이명박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만 있었는데 사실로 드러났죠.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문제가 명확한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지도부에서 오늘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검사들 입장에서는 아, 차라리 특검 해가지고 특검은 이제 브리핑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다 이게 까발려지는 게 우리도 마음 편하다. 나를 김건희 윤석열 라인에 끌어들이지 말아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저도 전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네. 그 자기들 뜻과 다르게 김건희 불기소로 가게끔 그냥 뭐 손 놓고 넋 놓고 있었던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카드는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위에서 시킨 부당한 지시. 맞습니다. 다 갖고 있다. 나중에 뭐 또 그것 때문에 뭐 특검이 열리고 나중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나는 이때 반대했어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시켰어요. 라고 카드를 내밀 거란 말이에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말 내부의 검찰 관계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증언의 내용. 편지 이런 것들이 지금 언론에 슬슬 새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게 검찰 내부에서부터 이미 정보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딱 네. 보면. 아니 이거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네.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약간 흐름은 뭐 불기소했지만은 불기소로 끝날 사안이 절대 아니고. 당연합니다.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김건희에게. 김건희 부부에게.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집권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검찰의 폐악질 당장 이재명 대표부터 온몸으로 다 절절히 느끼고 있는데 이 검찰 좀 가만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에서 또 수사 또 재판받고 있는 입장에서 검찰 없앤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이재명 대표 아닌 민주당 내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은 목줄을 풀어놓은 이 도사견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거 저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도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심우정. 네네 지금 했어요. 정말 이렇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검사들이 직무유기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도 네.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안이라든가 이런 게 하고 있고요. 또 추미애 의원이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 보통 이제 그 대선 후보 되기 전에 했던 게 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묻히고 공소시효는 계속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정권이 들어서서 이것을 수사해야 되는데 공소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무력화될 수 있으니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그런 안을 추진해야 된다고 또 추미애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 관련한 어떤 대통령 가족의 그 혐의가 있다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무조건 올스톱. 그렇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다음에 수사를 못하게 하는 일은 없겠다라는 거죠. 다방면에서 이런 대책을 취하고 있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 이제 탄핵 열차를 이제 가동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뭐 나온 것만 해도 차고 넘치는데요. 당장 특검법 거부 이것만 해도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탄핵 발의에도 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탄핵 이야기는 아직도 좀
조심스럽나요? 그게 이제 탄핵을 열망하는 국민의 민심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 제1당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준비를 잘 하자 이런 의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국민들의 여론이 얼마나 크고 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는 정말 민주당 구성원 전체가 다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도 그 상설특검의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이 뭐뭐뭐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헌재까지 갔을 때도 명백하게 법을 어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탄핵의 결과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정교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탄핵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파면이 그렇습니다. 결정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제도적 그 하여튼 짜임새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뭐 탄핵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고 또 명태균 게이트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이런 소지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 국정감사에서 뭐 좀 큰 거 나옵니까? 이제? 일단은 그 명태균 의혹을 했던 강혜정 씨. 강혜정 씨는 이름을 밝혔으니까요. 네. 강혜정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지금 당 차원에서 그분을 보호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하는 네네, 거. 보호하는 예. 걸로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그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거 조작 의혹이라든가 윤석열 이 부부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 잘 준비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검찰 관련 국정감사나 이런 데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책임을 지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아주 정교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는 21일에 네네. 21일에 이제 대검 국정감사가 네네. 있고 그때 이제 강혜경 씨가 네네. 나오는 걸로 네, 아주 그냥 포커싱 되겠네요. 네. 네, 여론의 관심이. 알겠습니다. 자, 전혜연 민주연구원 부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나. 네, 제가 이제 시사위크라는 운영을 예. 하고 있고요. 네네. 구독자 0명에서 시작해서 황무지에서 네.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사위크 전예현의 시사위크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또 방송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브리핑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